하루 종일 작은 보석들과 씨름했던 재식 씨. 피곤하진 않을까요? 운동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. 하는 이유는 제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같이 시작했거든요, 운동을. 여자친구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지 않을까요? 서로 같이. 같이 살을 빼자. 그래서 좋은 몸 만들자, 서로. 여자친구와의 약속이자 스스로를 가꾸려는 굳은 다짐입니다. 헬스장 한켠에선 스트레칭 체조가 한창입니다. 아휴, 이분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. 똥똥이 되셨어요. 뚱뚱하잖아요, 뚱뚱해서. 아이고. 고된 하루의 끝자락인데 다들 참 열심입니다. 뭐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. 뭐 땀이 막 범벅인데. 뚱뚱한 사람은 땀이 많은 거예요.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. 아, 그동안 이제 뭐 체중 관리나 체력 관리 못 하셨나 봅니다. 아, 담배를 끊었더니요. 네. 살이 작년에 한 7, 8kg 쪘어요. 아, 오히려? 네. 네. 근데 빼려고 운동을 하는데 안 빠져요. 아, 이게 운동 한번 하실 때마다 아, 이거 막 반성 많이 하시겠어요? 내가 왜 먹었을까? 하나! 반성은 하나, 하는데요. 둘! 그래도 먹어야죠. 우리 몸은 정직하다고 하죠. 오늘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 꼭 찾아올 겁니다. KBS